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하고 실제 석 달 동안 군 생활을 한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. 병사 월급을 나눠받고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리입대가 적발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윤세민아 기자입니다. 20대 남성 조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. 5주간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은 조 씨는 이등병 계급을 달고 약 두 달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 씨를 대신해 군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 교육대에 갔는데 훈련병들을 인도하는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 곤란을 겪어온 조 씨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최 씨와 대리입영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두 사람의 행각은 원래 입대했어야 할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.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조 씨가 입대한 뒤 받은 입영 월급은 64만 원입니다. 검찰은 조 씨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공범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. 원래 입대했어야 할 최 씨에게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. 대리입영이 실제로 벌어진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.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TBC 윤세민입니다.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